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인근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네. 있었어요. 다들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뭐 그 4.5톤 그 화물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죽음들과 또 많은 수십여 명의 또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 퇴근길인데다 특히 또 학교하는 또 학생들까지 버스에 많이 타고 있던 상태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네.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마진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의 발빠른 대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후속 대책들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네. 자, 오늘 와랑와랑TV 오늘 첫 순서는 또 말장시 네. 시간인데 오늘은 어디를 가셨을까 궁금해지네요. 요즘 사실 또 제주도가 한창 그 고사리 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말장시들이 고사리 거꾸로 다 같이 또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 고사리 보라니 아이고 고사리 좀 아이고 아이고 설 젖죠. 고사리 설 젖죠. 진짜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이고 여기. 아 오늘 그 방송용으로 크로마키가 잘 빠졌네요. 잘 빠졌네요. 바로 대마 점심. 먼저 가는 들 막 확확확 꺾어보는. 난 너네 뚜껑에 조치되게 나무라 호나 꺾어지도 못하고 못 쫓아가크라 이리 저 핸드폰도 안 터졌죠. 이제 그만하게 이제 그만하게 아이고 무슨 나는 삼촌 뒤에 다니면 다 꺾었으나 헐천다리 베리지 마라. 그 앞다리 잘 봅사 앞다리 예, 아니, 이제 그만하게 마셔. 허리도 아프고 아침부터 아이고 젊은 것이 예, 힘들어. 요새 그 중국산 고사리 좋아. 아까 사랑 먹기 봤어. 아이고 젊은 것들이 더 염자. 아이고 처마가라 제주산 고사리하고 이게 중국산 고사리하고 이게 나온 비교제 냄새. 개고 맹부 삼촌 헐천대를 베리지 마라. 나만 나 조꼬치만 붙들 댕겨. 조가는 길리전 못하보다니. 아니 뭐 조가는 베리 냄새가 이게 폼이 넣어지고 폼이 넣어지고 미친 말일까. 조가도 아지망이구다. 그리고 삼촌 다니당 질리져버린 경우가셔. 아, 경우가셔. 얘기. 고사리 거꾸로 갔던 질리려면 사람을 핫죽에. 핫죽에. 저리 봅시다, 저리. 풍력발전 그 저 풍차 들어가는 거 보험수가 아, 보험수가. 저 보름돌에게. 예. 그게 몇 번 보는 보험수가? 5번. 예. 그러면요, 걸어다니당 핸드폰 잘 터지는디. 그디강 나 풍차 5번 보험수다. 허영 전화영 연락을 하면 삼촌 위치 탁 팍 쳐지려 와야. 야, 이 고사리 철만 되면 그냥 진리 접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유, 괜하니. 경원한 그 사람들 위치 조금 잘 파악하게 저 번호들 다 조각 붙인 거리 냄새게. 아이고, 2년 전에게 안개 껴내게 길모 초장에 아이고 나 그때요 홈 죽을 뻔했었다게. 그때 아이 막 넉나. 아이고 넉나네 걔나. 아이 그거 그만들 해요. 이왕 나선 거 고사리도 조금 꺾은 가게 마시. 아니 등에 뚫어낸 거 이거 하얀 거. 이걸로 안 돼. 쏠면 얼마 되지도 아니고 몰룸이니 그 혼준밖에 안 돼요. 오늘 나온 김에 서너 그는 꺾어서 1년 제사 맹절 해먹고 커요. 빨리도 없어 가게. 아이고 그만 꺾게 봤으면 하얀 꺾었을게. 아유 나 버청 못 하겠다 이제. 아이 젊은. 야이 근데 야이 저 저분이도 뭐라 저 동새벽이 어디 저 골프치대 갈 때. 맞아. 쌩쌩하면 돌아생긴 게. 운동이고. 이거는 노동이라. 돈도 벌고 게 운동도 되고 게 얼마나 좋니. 나냐 우리 저 형차이 생각하여 혹은 안장 쉬게 마시. 다시 또 안 오고 가거든. 아이고 했었죠. 젊은 놈이 이 앉는데도 영 쌩쌩캠쓰게. 야 옆다리 보라니 솔 붙은 거 보라게 세상에. 아이고 형차야 젊을 때부터 아유. 운동을 해서 한다. 이 나이 들어 그래 운동 안 한 거 얼마나 티나는 줄 알암시냐. 양 겨우 삼촌이 요번에 신문에 보나. 아이고 1등 할 거 의식을 낭 말죠. 제주도가 비만 오고 음주가 1, 2등을 다툼서 슬프대기 1등 아니냐? 아니요. 솔찐게 1등. 아, 솔찐게 1등이라? 솔찐게 1등이고 슬프대기가 2등인데 야, 걔네 솔찜은 예, 나중에 성인병 걸려. 맞아. 성인병 걸리고 이 슬프대기 요새는 어떤 사임신인지 몰라도 아이고 옛날 그 슬프대기들 보면 술만 먹으면 실수를 하는 거라. 그렇지. 집에 오면 그냥 오롯이 잠이 좋지 않아요. 거의 집에 달린 그 유리창에다 갈아쓴 몸 부서제끼고 자른 애기들 다 깨워내 보리연설라고 야. 아이고 요새는 어떤 사임신인지 몰라도 술 먹어가면 실수가 하.
드럼사 실수가 하. 그거 너네 집 얘기 아니냐? 너무 티나서. 아니 우리 집 막 여기 수강 삼촌이 앞집 뒤집 동네 삼촌들 야. 다 경해주게. 아방 미안하우다야. 아이고 그냥 설 얘기만 나와가면 헐 말이 없으다게. 아, 무슨 얘기 없이 아이고 그만이 솔라지지네하게. 아이고 그냥 1등이고 2등이고 이미가 오신 거 닮아야. 그나 왜냐면 그냥 두 개가 붙덩 다녀. 네. 맞아. 술 먹을 땐 그냥 술만 먹읍니까? 그자 몸 솔지는 그 안주 챙겨 먹어. 술 먹고 안주 먹고 그냥 백봉달랭이 먹어. 그냥 들어 누워불면 솔로 다 가는 거라야. 그렇지. 맞아 맞아. 네. 난 예 제주도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살찌는 이유를 좀 알 것 답시다. 가끔 나 서울에 출장 가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뭐 지하철만 타면 하루에 만보 찍는 거는 금방이라예. 근데 제주도는 한 사람에 하나씩 차를 모랑댄 게 없나.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솔 뺄 수가 있수가. 확실히 이거 거칠 나네보난 솔 빠진 티이라서. 그냥 경하고 제주에서는 그냥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고만히 있어도 술 마실 일이 헌디. 응? 어찌됐든 간에 사돈의 팔종 경조사 다 보지. 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 존샘들도 하도 곡해놓았네. 사돈의 팔종 경조사만 맘치면 좋지만은 그 나온 학교마다 동창회요. 그 동창회면 동창회만 있어. 거기 무슨 동호회인가 뭐시가 있어. 아, 그거만 아, 있어. 이제 또 모임도 있어. 모임도 혼사람당 몇 개씩 싸고. 나 거기 요르기 그 육지사람 만나신데 그 사람이 막 제주도는 희한언디래 너는 거라. 무슨 맛이야. 아니 업무상 만난 사람들끼리 모임 맥은 술 먹고 밥 먹는 닌 제주도밖에 어땠는 거라. 제주도밖에 어땠는 거라. 경행 야, 뭐? 경행들 이제 모임인 일찍들 밥 먹은 일찍 집에 가면 좋지만은 아 서울이라시면 지하철 끊어점 저 택시 타면 또 몇만 원씩 나오고 그러네. 택시비가 족족 비싸냐게. 아 경행들 일찍 가는데 제주도는 혼자 먹은 2차글라 3차글라 4차글라 새벽까지 먹어도 암행술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거 택시에 시끄동 만 원짜리 하나만 톡대경 내놓으면 집이 다 데려다 줍니다. 맞아, 맞아. 겁날 게 없는 게 겁날 게 어진 거라. 참, 집구석들은 잘 초장된겨. 야, 그처럼 먹다가 그냥 술병 나는데 술 못 먹는 사람은 하영 봤수다. 맞아, 맞아, 맞아. 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남자는 소주 7잔에 양, 맥주 그 좁은 거 있지야. 어. 그거 5개. 여자는 소주 5잔에 좁은 거 3개. 그거 이상 먹어가면 그건 누턴 거. 누턴 거라. 그 상태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 나 이제 딱 한 잔 줄여 삭혀. 보통 여성분들이 더 술 더 잘 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맨날 먹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네. 이거는 예 모임이 아니라 이거는 모임이 아니고 집에서 못 먹는 안주들이 있게 그거 먹지 술 먹는 거 닮아. 서로 죽자 파자. 이런 자리만 줄여도 아이고 솔 안 찝니다. 이게. 맞아 맞아. 먹고 죽자 파니라. 먹고 죽자 파니라. 저 단순히 그냥 술을 먹는 것은 나를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의 건강하고도 이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랑 좀 가까운 데는 좀 걸어댕기고 저 오름도 있고 해안도로도 있고 많잖아요. 이제 운동도 하고 허멍 좀 우리가 운동을 좀 생활하. 야, 대민, 딱 우리가 정행, 우리 네 사람의 합산 몸무게. 그렇지, 그렇지. 한 달 후에 8kg 빼기 하자. 저 8kg를 못 빼면, 우리가 그 저 와랑와랑 이거 보는 시청자들을 선물을 까불 우리가 5만원씩 내는 걸로. 아, 혼자. 야, 저울 가지고 보라. 그러면 1인당 2kg 정도씩은 최소 빼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렇죠. 넷이라고 270. 270. 네 사람의 합계가 270. 비만 1위. 아 그리고 술 소비량 음주 2위 이 불명예스러운 걸 우리가 스스로 깨고자 그렇지. 우리 말장시들이 오늘 시도하는 거니까 그렇지 선구자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한 달 뒤에 8kg를 합산 8kg를 빼가지고 우리가 꼭 미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된 사람한테는 또 양주 선물 해주는 걸로. 그래서 화이팅하고 집에 갈지 다 걸어 집에 가 다 그러지 마.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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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걔나잖아 오늘 나 덕분에 고사리도 하얀 꺾은 줄 앞서 그거 붙인 김에 이번 토요일에도 고사리 꺾으러 오기로들 어떠? 예, 난 좋수다. 난 좋수다. 난 좋아 좋아. 난 안 된다. 삼촌은 무사. 아 난 저 스케줄이 있죠. 무슨 스케줄? 스케줄? 아니 그 뭐 그런 걸 물어보라. 나 다 개인적인 스케줄. 어디도 더 길다방? 그 아이들 내려오면 주말에 나 손지 봐주기로 했지. 아이 아이들 그 스케줄이 내가 스케줄이 주게 그 또게. 맞아, 저 큰 스케줄. 야, 그냥 그 아기들 데려 일에 없어 일에. 일을 데려가고. 얘기 고사리 꺾는 거 나가 호리케 주커매. 아이고 아이들 키워대기한 대카. 이디왕 그거 꺾으려는 땅. 재미 호나도성 울멍지 다신 제주도 안 오게 될 건데. 야, 이 자연에서 노는 것만이 큰 공부가 어디 있어가. 삼촌 개미네 거기 대련가 없어. 뉴스 보나 그 제주도의 기적의 놀이터 그런 데 생겼다는 거.
돈 내는 거 아니야? 아니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삼촌 나도 그 반. 나도 밭인데 어. 저쪽에 이미 초등학교에 어. 그게 벌써 생겼대냅니다. 아. 네. 그래 이미 아이들이 행패는지 좋아했대. 아. 완전 좋대 좋아.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막 좋아. 그렇지. 그러나 아기들 명 봐줄 때야 놀이터에서 그 아랑들 재미있게 노는 거 보면야 그게 최고 아닐까 어른들 보기에. 그게 맞다. 에이, 왜냐하면 네. 저 어디 아이들 데리고 가면 돈 들어가고 말이오. 어? 이제 저 놀이터 같은 데 가면 게 아이들이 요즘엔 또 막 재미여서 그 네. 놀이터 뭐 네. 몇 개 갔대나 뭐 재미없대. 맞아. 하고 기적의 놀이터엔 무슨 다른 게 그럼 또 있다 이 말이라. 네, 이게 그 어린이하고 학부모들이 어.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듣고 만든 놀이터는 것이다. 아. 이게 놀이터마다 다 다르대나고 예.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모살, 그 모래로 하는 장난. 맞추기. 예, 그리고 흙장난. 물 넣는 거, 물장난, 나무타기 이런 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든 놀이터입니다. 아. 그런 놀이터면 우리 손주들도 돌아가면 막 좋아하고. 좋아하게. 아 근데 그 저 위미라보라 난 가전에 너무 먼데 어디 저 가까운 데 어디 오샤. 교육감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개 더 만들 거라는 햄스터. 이참에 얘기 한번 들어볼까 마슴. 아 경호 중에 경호. 아이고 어떤 말? 교육감님 연결은 가능해요? 아이 가능은 언디 나도 예 우리 PD님이 그 전화번호만 틱 이렇게 조문한 이거 나도 긴장돼요 그래. 근데 우리 누구한테나 당당한 우리 명부삼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우리 명부삼촌은 네. 안 되는 거 있어. 아 나가라고. 여기 여기. 난 저 교육감 너무 잘 모른다 걔. 아이고. 아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보죠 김. 얘기해 얘기해라. 에 우리 저 제주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우리 저 이성문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명구삼촌이과.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소문 나신 게? 아이고, 나를 소문 들어집 때가. 예, 소문 들어집 때다. 아, 하여튼 교육감님 반갑수다. 예, 반갑수다. 야, 빨리 질문 들려 빨리. 아, 교육감님. 예. 예, 기저귀 놀이터 만드는 게 공약이라 나신디. 예, 예 그걸 공약까지 할 정도로 경 중요한 일이라 나수가. 김에 예, 아이들 우리 어린 때사 차도 없고. 골목골목이 다 놀이터라나 하신지 이젠 차로 다 하분한 아이들 놀 데 어디 수가 yeah. 어떤 걸 말할 관계 아이 놀 데도 없고 그러면 일부라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공약으로 내서왕 아이 잘 놀래는 놀이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저 그러면 놀란 보면 아이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쑥쑥 잘 큽니다. 저 그저 난 기적이 놀이터행 해야긴 한 거 아닐까. 아, 잘 되시네. 좋다. 깊다, 깊다. 아유, 저 교육감님. 예. 반갑습니다. 예. 공약 예. 어쨌든 간에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예. 예 이번 예. 참에 만든 그 기적의 놀이터가 예. 어떤 놀이터인지 소개 좀 해줍서. 보통 봄인 놀이터 이렇게 규정들이 있어서, 아, 어느 동네 가보고, 어느 학교 가봐도 놀이터가 대동소이하지 마시. 아. 예, 맞습니다. 예. 그쵸, 그지 말하기네. 학교에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 자체를 이용해서 그 뒤에 어울리게 아이들이영, 학부모들이영, 선생들이영, 또 전문가 있는 사람이랑 같이 모여기네.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지 마랑 함께 서로 그냥 논의하고 머리 같이 합해기네 만들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번 첫 기적의 놀이터다. 아, 괜히 이거 혼디 손심은 헌근게야. 예. 그러나 아이들도 막 하염 참여하신 거 닮은디. 예, 예.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는 어떤 놀이터였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자주 놀이하는 게, 요구하는 게, 미끄럼 틀을 만들어주려는 해수다. 미끄럼 틀. 아~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네, 네. 아이들은 미끄럼 틀 굉장히 좋아하죠. 제주도에서 제일 긴 미끄럼 틀 만들었어요. 그 다른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부러운데나 멍에. 예, 그저 괜히 개미 그 다른 동네에도 이 기적의 놀이터가 만들어질 것과. 예, 만들어질 거보다 지금도. 예, 여섯 개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예, 네. 지금 올 6월에는 그 함덕초등학교 선을 분교장하고, 또 토산초등학교 준공 예정이고, 예, 또 세 개를 더 신청 접수를 받아기네. 세 군데 더 진행하자는 햄수다. 아, 예. 아이들이 그래 맞아 예. 그냥 그렇지. 우리 동네에도 이런 놀이터 있었으면 막 좋고 아기들은 잘 놀게. 우리 저 교육감님은 둘인 땐 뭐하멍 놀아놨을까? 아이고 뭐 다들 뭐 지금 정도 돼가면 지금 저 뭐과
다리 꺾으래. 예. 예. 아니면은 그 겨울철에는 솔잎거들에 다니고 예. 여름에는 내창에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준행이 잡아봤으라. 준행이 잡고. 또 여름에는 게 저 버리니까 돌구멍에 그냥 낙지 바늘 지방 놔두면 보들락 물랑 올라오고 그쪽 개수게. 우리 형 다 저 똥꼬치 놀아신지. 걔랑 저 형 같은 세대 되버려 수가. 꼬치 놀아신지 저는 막 고풍이라고 그러는데. 꼬치 놀아신지 이거 어떻게 이기네. 잘 올라가네. 하여튼 저 이처럼 멋진 저 놀이터 만들어줘 참 고맙고 아까 저 놀이터 이름도 기적의 놀이터이라고. 여기서 노는 아이들이 나중에 기적 같은 일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고, 주연이 좋다. 혹시 합니까? 예, 예. 맞아, 맞아. 교육감님, 앞으로도 우리, 이제, 교육은 한 나라의 백년지 대기 아니라게. 예. 예. 멋지다. 아, 우리 교육감님, 고생하시라고 저 박수 보내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죠. 차 한 잔 마시네, 각부다. 예, 기적 없어. 예. 우리 영구단지 고생했습니다. 예. 아, 우리 이제 일어나게. 기적의 놀이터 정말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꿈만큼이나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이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녀를 키우는 댁에서는 더욱더 저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저 친환경적인 공간, 이런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것, 우리 아이들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곳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또 기적이 생기는 그런 놀이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비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계속 매년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매해 조사하는 내용이니까 네. 내년 요맘때쯤에는 그 비율이 순위가 뚝 떨어졌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장혜진의 소개팅 먹방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어떤 분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또 어떤 맛있는 먹을 거를 함께 먹었는지 기대되네요. 만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소개팅이 시작이 되네요. 네. 그 오랜만에 샌드위치 보니까 제가 아까 김은범 PD였죠, 예전에. 예전 방송입니다. 네, 네. 아, 김영찬 씨. 아, 근데 보니까 메뉴가 되게 다양해요. 엄청나요. 아침밥 해주는 안 해주면 쉽게. 예, 네, 계산은 제가 하고 갈게요. 사장님, 뭐 남은 거 이거 호구마 좀 싸주세요, 이거. 이번에는 장혜진 씨에게 누가 올까요? 네. 이번엔 괜찮아, 진짜? 진짜지? 아, 이번에도 아니면 진짜 이제 안 한다. 어? 알았지? 나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갈게. 어? 자, 서귀포네요. 오, 오케이. 디저트가 너무 예뻐요. 오, 누구죠? 뒷모습이 아까 눈썹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 네? 왜? 잘 이렇게 앉으시고. 매너남. 아니, 괜찮습니다. 네. 매너가 좋으시네요. 아, 그럼요. 매너 때문에 지체예요. 아, 네. 세상에.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아, 네. 괜찮았어요. 그렇구나. 여기가 케이크 맛집입니다. 아, 그래요? 남자가 훨씬 어려 보이죠? 빨리 고르셔야 되는데. 한 10살 이상 차이나 보입니다. 아, 그렇게 나이 차이 나나요? 아, 그럼요. 보여요, 보여요. 해피플러스 정정호 리포터라고 합니다. 네,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추천해주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저희 가장 많이 나가는 케이크는 베리인 둘세라는 케이크이고요. 초콜릿 무스 안에 라즈베리가 들어있어서 좀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는 디저트고요. 저는 이거 레몬색 나는 거, 레몬 머랭 타르트? 이거 좀 예뻐 보입니다. 야, 너무 예술인데요.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디저트고요. 레몬 한 개가 거의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새콤한 디저트예요. 식감은 좀 쫀득하고요. 네. 네, 상큼하게 있어요. 네. 저희 불교 타오른 열정을 표현한. 예. 오, 부인.
로지로마스라는 네. 케이크이고요. 네, 장미향이라는 네, 에로브이 모양 때문에 네네 네. 모양 때문에도 연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점. 아, 아이디어네요. 너무 예쁜데. 저런 디저트들 보면은 인별그램에 아주 그냥 많죠. 그렇죠. 예. 사진 엄청나게 찍겠죠. 아, 근데 너무 아까워서 못 찍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좀 먹어볼까요? 중요한 순간. 아, 사진 찍는 것도 아, 좋아하시는구나. 어,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요?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네. 계세요. 아, 처음 만났는데 저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아하, 부담스럽죠. 아, 장혜진 씨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모든 여성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오, 이게 굉장히 네. 탄력 있게 쫀쫀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이거 무슨 꽃 한 송이 먹는 그런 느낌인데 향이 퍼지는데 이거 장미향 같은데? 와, 장미요? 네. 오. 사장님 요거 이름이 어떻게 뭐예요? 베리 인 돌쇠예요. 돌쇠, 돌쇠. 돌쇠요? 네. 둘. 돌쇠. 아, 둘? 우리 둘. 돌쇠. 우리 둘 돌쇠. 아, 재미난 이름을 갖고 아, 있네요. 그러니까. 자. 야. 어때요? 겉에 이 달달한 이 커피맛 네. 나는 거 맞아요. 커피맛 나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쿠키가 딱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야, 이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오. 사실은 제가 오늘 네. 이 순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마련했어요. 어떤 선물이야? 여기가요. 주문 케이크. 아, 그럼 케이크 미리 주문하셨던 거예요? 아, 그럼요. 거기다가 예쁜 이 문구도 그러니까 수제 케이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맞춤형 케이크까지 만들었군요. 너무 예쁜데요? 아, 글씨를 미리 썼다는 거죠. 어, 뭐라고 썼을지 궁금해요. 어, 궁금해, 궁금해요. 아, 뭐라고 요청을 하셨나? 눈 한번 감아보시죠. 아, 눈 감아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야, 이거 처음 만났는데 막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케이크 이제 쏟아버립니다, 보시죠.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 아하. 이거 좀. 야. 자, 이거 오늘 제가 먹은 거는 n분의 1로 계산하고 갈게요. 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드시고 가세요. 그렇지. 예? 먼저 일어서야 돼, 그렇지. 현금 영수증. 그 와중에 현금 영수증. 혜진 씨, 혜진 씨. 맛있어요. 저, 사장님. 간다. 저, 내일. 내일 2시 그대로 보관해주세요. 2시? 네. 훌륭. 아, 참. 자, 일단 첫 번째 소개팅은 망했고요. 지금 저걸로 끝난 거죠, 지금? 그렇죠. 저기는 중국... 이게 뭐예요? 목걸이예요? 두꺼비예요? 야, 나 코만 보면 누군지 알겠다, 이거. 아, 분량 때문에 소개팅을 더 해야 된다며. 왔다, 왔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면 진짜 마지막이다. 어? 알았지? 왜 왜? 왜 왜? 你刚才说什么？啊，浪费。 이거 자연국이잖아. 이거 딱 봐도 먹방 자선생 아닌가요? 그럼요. 아, 옛날 볼까? 아니 지금 중국어 제대로 쓰는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분 맞으세요? 아, 이 집 팔로우. 어, 보자마자. 네? 뭐 왜 이렇게 부담되죠? 이번도 실패네요. 어, 아, 소개팅 실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식사는 아, 아직 못 먹었어요. 아, 여기가 네. 어, 제가 그 중국으로 그 사업 진출할 때 양양 어머니가 계세요. 예, 네. 하숙 갈 때 그 음식을 해주셨는데 그때 맛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 가정식 중국 가정식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목에 저 감은 거는 식탁보 아니에요 혹시 저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왠지 식탁보의 느낌이 나는데. 아, 중국 가정식. 아, 그러면 제가 그 음식을 제가 알아서 시켜도 될까요? 아, 네네. 워낙 잘 아시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예. 아, 라마! 와와체! 라라! 아, 라라! 아니, 진짜 중국 사람 같아요. 애기 배추, 그 어린 그 안에 알배추, 알배추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볶은 아, 마늘이랑 굉장히 우리나라 입맛에 굉장히 맞는 그런 음식이에요. 한번 맛보실까요? 네네네.
일단 향을 막 오, 저 향이 너무 좋다. 그렇죠. 마늘 향은 불향이 나고 아삭아삭하면서 이렇게 단맛이 계속 씹혀요. 돌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 새우에서 나온 또 그 단맛이 또 따로 있거든. 아. 응, 면치기 아닌 아 이런 게 배추치기. 아 배추치기. 아. 아이고. 아 배추를 면처럼 드시네요. 아이고. 속에 티가 나갔는데 이거. 밥 비벼 먹고 싶은 느낌. 네. 중국 안 가도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 있으면 되죠. 아주 아주. 근데 아까 중국에서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푹 깨요. 족발 사요. 아, 족발. 푹 깨요. 푹 깨요. 맞네요. 두 번째 메뉴 제가 바지락 볶음. 이 바지락 볶음을 중국에서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네. 아, 거부하지 않네. 쪽쪽 빨아먹는 이런 네. 거. 이렇게 해서. 짭조름하면서 매콤하면서 그쵸? 쫀득하고. 짠 맥주 한 잔. 맛있네요. 쫄깃쫄깃. 하우치 하우치. 이번 메뉴로 이번에 꼴인 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완자 무탕 어때요? 완자 무탕? 네. 완자 로봇탕. 완자 로봇탕. 오케이. 예. 완자 로봇탕. 연기 좋아요. 사장님도 연기 잘하시네요. 네, 사장님 연기 좋아요. 네. 맛있다. 맛있다. 시원하면서. 시원하면서. 어쩜 이렇게 완자가 보들보들해요? 오? 와. 완자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한꺼번에. 완자가 씹을 필요가 없어. 응. 국물을. 오늘 소개팅 잘 되시고 계신 거죠? 어떻게 아셨죠? 네. 네. 지방자님이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저 가지 튀김 아니에요? 네. 가지 맛있죠. 야. 여기 중화요리집 맞나요? 네. 여기 음식이 좀 입에 맞으시나 봐요. 드셔보세요? 네. 아니 아니. 그 수도 수저를. 아니. 저분은 지금 소개팅에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싶었는데 중국에 가서 사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보다는 좀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요, 아니, 부담 느끼지 마세요. 좀. 네. 아유. 마음에 안 드셨어요, 남자분이? 사장님은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전화도. 전화도. 아이고. 네, 아 오늘도 장혜진 씨의 극한 체험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보면 우리 좀비님이 소개팅이라고 봤는데 음식과 소개팅을 하고 있다. 아 맞아요. 네. 왜 음식을 너무 우리가 열심히 먹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극한 소개팅 재밌다고 다음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코너를 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돈행의 밴드를 비롯해서 여러 음악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분들의 신곡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주 지역에 어떤 뮤지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또 관심도 함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밴드는 그 대표적인 또 제주 밴드죠. 사우스 카니발의 또 신곡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제주의 정서를 노래하려고 노력하는 사우스 카니발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취조받는 느낌이네요.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네. 가지맙서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90년대 그 한국 발라드 R&B 사운드를 그대로 좀 재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곡인데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멜로디와 사운드를 지향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가 냈는데 저만 있나요? 여기 다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오빠 우리 헤어져. 그래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이거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안 돼 가지 마. 정말 울고 불고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그때 사줬던 거 비싼 건데 그쵸? 왜 안 돌려줘요? 혹시 팔았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잖아요. 그죠? 기왕 이럴 거면 돌려달라고. 뭐 그런. 고부장님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고부장님 연애를 안 해봤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야. 어휴. 아 오해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밥동생 뭐 이런 친한 그냥 친한 누나, 친한 친구인데 본인 혼자 이제 연애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연애는 정말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근데 본인이 밝히셔야죠.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네 항상 쉬운 남자 고부장이고요. 네 눈이 참 예쁩니다. 네 좀 맑은 편이어서요. 8시 22분. 예, 시계바늘처럼. 여자친구가 얘기할 때 토달지 않고 네,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착한 남자고요. 네, 항상 애인 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장난 같아서 이거를 돈 들이면서 발매하기는 좀 아깝다. 발매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중간에 한번 스톱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주도민들 한번 마음껏 웃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했고 저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사도 정말 B급 감성이니까 영상도 그러면 아예 작정해서 B급 감성으로 가자라고 해서 크로마키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은 다 고부장만 나오나 봐요. 그러네요. 네. 자, 혼자서요. 아, 열연을 하시네요, 열연을. 사실 코로나 19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네. 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배우를 섭외 못하고 아, 그런 얘기도 하셔도 네, 네. 되는 건가요? 뭐, 아니 조심스러워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아, 그렇죠, 뭐. 그렇죠. 네. 별빛이 내린다. 그 친구가 연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뮤직비디오를 보더니 아, 참 많은 걸 배웠다고. 자기는 연기를 하면서도 아직 이렇게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구나 지금 네, 느끼고 있어요. 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으신지. 연기자. 아. 일단 지향하는 메소드 연기자이긴 한데요. 영원동동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영원동동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죠. 발음이 안 되네요 지금 발음이. 반응이 아주 굉장히 좋네요. 외국분들의 네. 반응이 또 좋네요. 네. 일본. 경유도. 이게 원래 저희끼리 이제 처음에 곡을 만들 땐 내수용이다. 우리끼리 듣자. 이런 이제 취지로 제작을 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될 줄 몰라서 저도 지금 좀 많이 얼떨떨한 상황이에요. 예,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일본의 어떤 그 차트 보면 주목할 만한 얼터너티브 곡에 선정되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K-POP 핫100 차트에도 진입을 한 걸 보고 저 저작권도 살짝 저작권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의 집안
정남 뒤에 숨어 그네 불사진 앞거래 할 맘 잠시 가보고 닭거리 가 오토바이에 바퀴가 안 굴러가요. 바퀴가 안 굴러가네요. 무사경 이직 잠신 디사 용신 만나고 여러분 가지맙소 이게 사실 만든 목적이 여러분들 한번 실컷 웃고 다시 힘냅시다 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지맙소 가지맙소 네, 아, 가지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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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렴구가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보셨나요? 난 중간에 그 나레이션 부분에 보면 야, 나 그거 얼마나 비싸게 정상 갖다 건 줄 알아? 하나만 줘 돈 가라. 아, 정말 헤어질 때 멋있게 헤어질 것 같지만 사실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나 사준 거 다 줘 돈 가라. 하나라도 주고 가라. 두 개 중에 그 하나라도 줘 돈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리얼한 그 헤어짐의 네. 앞에 둔 그 가슴 아픈 남자의 마음을 네.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보고 싶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네. 책방 여행인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남원읍에 있는 두 곳의 책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곳은 책방이 그냥 옛날 제주도 전통주택 같아요. 누군가 살던 곳을 이렇게 책방으로 잘 꾸며진 것 같은데요. 와, 제가 주인장을 제주도식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형님, 여기 책방인가요? 예, 책방 맞습니다. 어우, 책방이 그런데 꼭 옛날 주택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손때가 묻어있던 안채, 세막, 창고들이 모두 책방으로 다 이렇게 변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어머, 이 벌통에 벌도 살아있나요? 아니, 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 벌은 없나요, 지금? 예, 예. 네. 그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가장 애착을 가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아버님이 그 벌을 오래 해서가지고 그 생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버님이 지금 짠 벌통입니다, 이게. 이게 아마 저 생각은 이게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집을 지켜주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하지? 운명의 장난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가 나고 자란 집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지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결합됐군요. 되게 재미있는 거죠. 이 공사하는 거 과정도 재밌었고. 여기 피노키오 보이잖아. 피노키오의 동화를 보면 어? 고래도 고래뱃속. 이게 피노키오의 고래뱃속의 그 상황이 나 진짜 그걸 제가 연출 안 하고. 아, 그래서 지금 책장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고래뱃속을 통과해서 여기 진짜 저기서 보면 이게 그 모양이 나오죠.
정말 아, 상상력을 유발하는 그런 책방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피노키오가 앉아있으니까 피노키오가 고래배 속을 통과해서 오는 모습들. 애들이 되게 좋아. 재밌네요. 여기는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네. 책들은 저기 여기에 다 전돼 있다고 보면 그리고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예. 와서 없는 책을 주문해요. 주문하면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빨리 그러네. 2일이나 3일 내에 돌아가게 해가지고 예. 일단은 여기 놔두면 차지로 오고 문자 보내면 오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라고 이렇게 주문한 책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은 좋아하지 뭐 그 철권에 갈 일 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해달라 하면 내가 해주는 거니까 공간 구성을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어디 놓을까 고민하다가 아 당연히 여기 내가 살던 나의 학창 시절과 이런 곳을 보냈던 이곳 정말 의미 있는 곳이네요. 저가 여기 들어오면 네. 진짜 마음이 따뜻. 대표님 가장 좋아하시는 최근에 읽으신 그림책 중에서 한 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까 말까 하는 네. 어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와, 네네, 예, 예, 하나 좀 내려주세요. 네네, 이빨 사냥꾼. 네. 뭐라고 하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잘 얘기하셔가지고 일러스트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강렬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이게 초원에 그림이 진짜 예쁘죠. 그죠. 강렬하면서도 그림만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더라고요. 오, 이렇게 뭔가 여기는 그러면 인문사회 서적들 중심으로 네, 하셨구나. 여기는 인문사회 경제. 네, 아, 인문사회 경제. 처음 나온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쪽은 뭔가 갤러리 공간 같네요. 네, 여기는 부엌이에요, 부엌. 아,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 작은 방이었군요. 네, 네. 처음, 처음부터 여기를 네. 이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벽을 없앴고. 네. 그 이 갤러리 공간이라는 게 그 저도 그림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책 관련된 원화, 네, 원화 그리고 자기가 낸 책에 대해서 홍보할 길을 열어준다. 이제 부엌을 지나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또 여기만의 특징이 있겠지요, 대표님? 가기 전에 네. 아, 요거요. 다시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아, 아 예. 제주 좋습니다. 이거를 오시면 되게 많이 사진을 찍고 가요. 제가 나고 자란 공간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네 분들하고 같이 이 책방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그런 게 저희 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흥민 책방이에요. 우와, 그냥 이 모습 자체가 제주네요. 감귤밭 속에 있는 책방. 키란의 책부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안녕하세요. 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시에 예약한 문봉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약제로 운영되는 책방. 음식 책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따뜻한 음식 이야기가 있는 책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레시피 책보다는 음식에 담겨 있는 이야기나 소설, 에세이 네, 책 네. 위주로 이제 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방들의 테마가 다 있네요. 사전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그냥 책방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그런 곳보다는 아, 이 공간에서 책을 보던지 아니면 뭐 귤밭을 보고 멍을 때리던지 뭐 이래서 그냥 공간을 좀 온전히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하게 책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네네.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책방에 온 사람에게 시간과 네네. 공간을 온전하게 네네. 제공해 주시는 그런 네네. 거군요. 이 집은 이제 원래 책방, 이 책방은 원래 제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네.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았고 지금은 살진 않고 살았던 집을 지금 이제 조금 수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책방으로 바꾼 거고. 계절별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책방 운영이 되느냐고. 책방에서 무슨 예약제를 하느냐부터 네. 시작해서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사전 예약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손님들의 만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훨씬 더 나아졌어요. 책이 훨씬 더 그전보다는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소개받고 사고 싶었던 책도 있네요. 제주식탁. 아, 네. 아, 이거 양용진 선생님 책. 가장 기다린 책보기 오게끔 처음에 시작의 책은 이 책입니다. 카모밀 식당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 이게 영화인데. 네. 아, 카모밀 식당. 그리고 요 네. 방에는 네. 이제 요리 소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제 개인 소장품들하고 좀 이제 네.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런 데 있죠. 사이사이. 네네네네. 아. 이게 식당 힘들잖아요. 세상에 이런 굿 아이디어. 이 주부가 탐나는 물건 네. 중에 하나군요. 이렇게 이런 네, 것들. 오. 오, 이 방에도 네. 책들도 많지만 차도 네. 있고 네. 식초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음식 책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숨겨져 있는 정직하고 정직한 생산자가 만드는 건강한 네. 식재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방에 이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아, 대표님의 책들과 네. 공유하시는 그런 책들이 함께 있는 곳이군요. 아,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예.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선생님도 여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네. 방명록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아,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요리책이라기보다는 네. 음식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따뜻한 에세이. 그래서 삶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신흥리 키란의 책부엌입니다. 책부엌에 오셔가지고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도 보시고 이런 자연들, 귤밭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약은 필수입니다. 꼭 예약하시고 오세요. 네, 제주에는 참 책방, 작은 책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요즘 책방들은 컨셉트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책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요리처럼 직접적인 요리 레시피가 아닌 요리를 다룬, 음식을 다룬 이런 책방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서 다양한 책방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저 고사리 철이라 고사리 거꾸로 갔다가 막 길 잃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길 잃음 사고가 생각보다 많은데 주말에 이제 산에 가시거나 고사리 거꾸로 가실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핸드폰도 잘 챙기시고 혹시나 네. 사고에 대비해서 호루라기, 네. 그다음에 비상식량,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이 최고고요. 또 그렇죠.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혹시 외부에서 이렇게 고사리 나갈 때도 여러분 안전할 수 있도록 주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더욱 또 많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